근데 저분이랑은 어떤 사이예요? 아, 그냥 친구 누나예요. 친구 누나. 근데 말이 누나지.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왼수나 마찬가지죠. 왼수. 아, 기봉 씨가 유리 씨 동생 친구였구나. 아, 참. 나 처음 들어봤을 때 너무 다정해 보여서 사귀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. 네? 제가 쟤랑요? 아, 예. 아유,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. 전 저런 타입 딱 질색이거든요. 아무리 남자가 없어도 저런 애랑 무슨. 보라 씨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. 저 누나는 제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성격 더럽지, 뻔뻔하지, 사악하지. 어휴, 최악이에요. 최악. 사장님, 제가 어떤 애인 줄 아세요? 제가 있잖아요. 그리고 얼마 전에는 도전 퀴즈학 나가서 을지문 덕을 을지문 꾀기라고 대답한 애라니까요. 아, 예. 저 누나는요, 학교 다닐 때 우리 지갑에 손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. 그리고 또. 잠시만요. 근데 이제 저분 얘기 말고 다른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? 죄송해요. 보라 씨 앞에 두고 제가 실수를 했네요. 그럼 그렇지. 또 실수지, 또 실수. 아주 그냥 인생 실수라니까. 책임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치산 자식. 뭐? 치사? 누나 말 다 했어? 못됐다. 어쩔래? 어쩔래? 됐다, 됐어. 그래, 이렇게 된 거. 장사고 뭐고 관두자, 관둬! 뭐? 장사를 그만둔다고? 그래, 나같이 성격 더럽고 뻔뻔하고 사악한 사람이랑 장사는 해서 뭐하니? 하기 싫은 마, 이 나쁜 놈아! 누나가 먼저 시작했잖아. 그래, 미안하다 미안해. 나 먼저 들어갈 테니까 재밌게 놀다 오시지. 왜 이래? 나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놀다 오라고! 신경 쓰여. 뭐라고? 신경 쓰인다고. 그러니까 다른 남자랑 술 마시지 말라고. 뭐? 누나는 나 신경 안 쓰여? 쓰여. 그러니까 너도 다른 여자 보면서 웃어주지 말라고. 잘해주지 말라고.